우리 어머니는 상담 주시는 게 집안, 자손들, 그리고 건강 문제 걱정되시죠? 자손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내 자리에 없어. 몸만 공중에 떠 있고 마음만 떠 있어가지고 환란이 되게 많은 집안이에요, 우리 엄마네는. 그죠? 우리 대주님, 이게 남편분, 사별하셨어요? 그리고 자손들만 이렇게 있으시고, 차남? 내 옆에 앉으니까 제일 걱정은 자손들이네, 뭐. 아무래도 중요한 시기고 하니까. 네. 정말로 뭐, 다, 집안마다 다 그런 특색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우리 엄마 역시도 여기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마음고생만 뭐, 늘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마음고생이었어. 눈치도 많이 보고, 내가 길을 한번 펴본 적이 없다 그래요, 우리 엄마는. 여기 집안에 시집 와서. 우리 할머니가 불쌍하대, 우리 엄마. 가엽다. 자, 문제점은 내가 얘기해 줄게. 내 앞에 상담 들어오신 분들 다 집집마다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엄마네 집안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야. 여기 집안에 산이 있었어요, 산. 그러니까, 선산. 돌아가신 분들 잡아놓는 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없앴어요, 윤 씨반. 그래서 산탈이라고도 하고, 산벌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그거 없앤 이유가, 우리 사별하신 남편분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집안,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때서부터 제사를 내몰아 버렸어? 모시던 거를? 아니요, 재산은 지냈어요. 제사는 지내셨고, 그냥 묘만, 선산만 없애버리고, 선산, 그 할머니 선산이 있는데, 할머니 묘를 없앤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산을 잘못 건드렸으니 산 탈이 나신 거고, 그리고 윤씨 집안으로는 그렇게 들어오시면서, 시어머니 때 들어오시면서 집안이 좀 기울은 건 맞아요. 우리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신데, 좌지우지했다는 거야. 그 시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와서. 그러니 돌아가신 분들이 역성이 났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자손들이 판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어머니 사주, 그러니까 이 아이들, 우리 자손들한테는 외조가 되는 거죠. 우리 엄마네 집안도 그렇게 만만한 집안은 아니에요. 다 신앙이 있으신데, 이런 불교 쪽은 아니신 것 같아, 교회? 집안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교회를 다니시는 건 좋아요. 되게 좋으신 거거든. 여기가 뭐 부처님 전에 비나 뭐 예수님 전에 비나 뭐 비는 건 똑같은 공덕이니까. 근데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엄마는 또 윗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도 또 받아 드시던 분들이 또 받아 드시는 게 없어져 버렸어. 또 내몰아 버렸어. 그러니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야. 역성이 난 거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엄마 사주 보면은, 나 역시, 일부종사를 길게 하실 수 있는 사주가 못 돼요. 그러니까 점을 보면은, 조상 팔란이 많다. 너는 신의 기운이 많다. 신의 가물이다. 요런 사주에 우리 엄마가 사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일찍 사별을 하고, 그리고 내가 길을 못 피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자손들이라도 창성을 시켜서, 자손들 덕도 좀 보고, 또 애들 잘 되는 거, 또 시집장가 잘 가서, 아이 낳아서, 또 행복한 다복한 가정
꾸리고 이런 거를 또 보고 있으실 나이인데 네. 자식들이 지금 자리가 없어. 내 자리가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응? 네. 진로도 그 근심이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신 거라는 네. 이유가 다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자 봅시다. 우리 어머니는 올해부터는 건강관리는 하시겠지만 더더욱 하셔야 되고 어? 네. 몸이 원체 약하신 분이야. 내가 우리 엄마가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상갓집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네네 네. 그리고 지병이 있어 우리 엄마는 제가? 어 늘 이렇게 꾸준히 아프고 오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장남 할 일이 없다 그러는데 이 친구는 잘 들어보세요. 장남 자손 얘기해드릴게. 내가 얘가 이제 커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진로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지금 세 번, 네 번 다 꼬꾸라져서 다 이제 안 됐어 그게. 네. 중간중간 계속 바꿔오면서. 네. 근데 이게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네. 그죠? 그 최근 뭐 한 5, 6년 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도 직장은 다니고 있을 거야. 근데도 또 뭘 자꾸 하려고 하고 다른 게 눈에 들어오고 응? 네. 올해 사람 조심하셔야 돼. 여기 아드님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뭐 저기 뭐야 또 어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김없이 뻥 날아가 버리니까 그랬어요. 그 전에 응. 아니 근데 또 있다 또 있어요? 어. 또 있어. 그리고 남의 밑에서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주야. 사주인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건드려 대고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어? 또 돈은 벌고 싶고 욕심은 나고 그러니까 자꾸 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올해는 사람들하고 또 뭘 하나 하려고 한다고요. 분명하게 포기가 없어. 지금부터 30대 중반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자꾸 뒤에서 또 안쓰러우니까 도와준다고 있는 돈도 주고 아니면 없어도 어디다 끌어다가라도 주고 잠깐 빌려서라도 주고 근데 그거 나만 하질 않아요. 내 거 안 돼. 남는 건 빚이야. 그러니까 해주지 마셔야 돼. 또 근육이 두째 아이 이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성격만 먼저 앞서시는 사람이야. 성격이 너무 먼저 앞서가지고 생각이 앞서고 생각 끝에 또 행동으로 옮겨지는 자손은 맞는데 어찌 보면은 첫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가 승질머리가 더 좀 거칠어요. 거칠다 보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다가도 금방 단절돼 버리고 차라리 자기 혼자 삭히면 삭혔지. 올해 변동수 두 번이나 있어요. 이 둘째 아이도. 그래요? 네. 그래도 이 친구는 나중에 사업으로 하겠다. 둘째 아이요? 야. 사업으로 풀어먹겠어, 둘째는. 자. 그리고 첫째 아이는 올해 사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5월이에요? 8월이에요? 어? 5월 8월. 네. 둘째 아이는 그런 건 없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도 뭐 이런 뭐 무속인 집에 내가 뭐 와서 맹신을 해라 아니면 뭘 해라 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갖고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사주가 애들이 이렇게 판란을 겪는 건 우리 엄마한테도 문제는 있어요. 분명하게 내가 남편을 일찍 예를 들어 보내고 자꾸 뭔가에 갈망을 느끼고 살고 뭐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애들이 20
때 이제 들어서 사회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도 안 되면 상담 같은 거 한번 받아보셨어야지. 왜 그런지는. 응?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막힌 데가 있으면 막힌 걸 풀어내고 좋은 게 있으면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사주예요. 엄마가 그렇게 갖고 태어났어. 이런 데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또 그러잖아. 맹신을 해서 뭐 간혹가다 있어. 물론 내가 무슨 이쪽이 다 좋다고는 말을 못 해요. 뭐 나쁜 소리도 내가 가끔 듣긴 하니까 시시때때로 뭘 갖다 바쳐라 뭘 해라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 천재로 문제점은 내가 얘기해 드렸잖아. 이 아이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친조 외조에서 삼벌전도 있고 이쪽에서는 조상님들 전에 역성이 나 있으니 아이들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난 타고난 사주 자체가 상단에 오르라는 사주, 그러니까 높은 사주라 엄마가 우리 엄마 사주도 한몫을 해. 아이들 막혀 있는 것도. 제가 사주가 높아요? 높은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 좋다 나쁘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주 높다 그러면 너도 좋은 편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뭐 가정주부로서 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주부로서는 또 높다 그러면 또 드세다고 또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 문제점도 이런 게 있어. 우리 엄마는 그냥 넘기고 살아가실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오시긴. 문제는 근호 계속 가다 보면은 중요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계속 도만 까먹게 돼요. 얘 사업사주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 엄마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곧 죽어도 얘가 한다. 엄마가 그래, 얘는 좀 지켜서 그래, 사업으로 다 성공시켜주고 싶다. 라고는 빌어야지. 조상님 전에 빌고 신령님 전에 빌어서 얘좀 높여놔야죠, 그러면. 근데 오히려 빌어서 올려 세워놓기는커녕 막혀 있다고. 그걸 자꾸 까먹잖아요. 되지도 않고 일도 하는 것마다. 그리고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이는 직장에 들어가면은 쉽게 해서 직위도 높아질 수 있고 오히려 금전은 더 크게 만지고 살 자손이거든요. 그 말은 더 현명하다고요, 사실. 둘째가. 근데 이 친구는 내년 가면은 되게 좋아요. 둘째. 개인 그냥 혼자만의 사주로 봤을 때는 불쌍하다. 아이고. 이 집안에 시집와갖고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다. 웃고 사는 날이 없었고, 응? 눈물 파는 콧바람 하다 보니 어느 세월에 나이가 이렇게 먹어버렸어. 네, 맞아요. 그러고 또 남편 또 이렇게 저 멀리 저 세상 보내놓고 나니까 우리 엄마 너무 허탈해. 자손들이 이게 창성하는 거잘 되는 모습만 봐야 되는데 그것도 잘안 되고 있으니까 더 심란하고. 네, 속상해요. 허탈감, 심란함, 뭐, 다 여러 가지 짬뽕이 됐어. 우리 엄마 마음 보니까. 궁금하고 있으면 여쭤보세요, 저한테. 나 혼자 지금 한 10분을 떠들어. 전 봐주느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저도 또 혹시 이동 변수 같은 거 있는지 이동 변수가 있죠. 있어요. 있어요? 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시려고? 아니, 아니, 직장 문제 같은 거. 직장 문제 있어요. 네. 언제쯤요? 언제쯤? 8월 지나서. 음력이에요. 음력 8월 지나서. 또 궁금하신 거. 혹시 뭐 문서 같은 거는 있어요? 문서요? 그러면 올해는 개인적으로 내가 운기는 차거든요. 여러 가지로다가 우는 차. 그 안에 당연히 뭐 귀인도 들어갔을 거고 금전도 들어갔을 거고 문서도 있어. 운이 돌 때는. 근데 그 운을 맡고 있는 게 뭘까? 올해는 우리 엄마가 삼재가 드시네.
삼재요? 네. 그러다 보니 그걸로 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는 푸셔야죠. 올해는 이제 들어오는 삼재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안 좋은 거예요? 막 안 좋다기보다는 들어올 때랑 나갈 때가 조금 중요하긴 하죠. 어머니한테는. 삼재가 뭐예요? 그냥 삼재가 안 좋다라는 것밖에 몰라. 삼재 팔란이라 그랬고 여덟 가지가 들어가요. 각 가지. 좋진 않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건강도 들어가고. 그래서 마음이 우리 엄마가 더 답답해. 정확히 작년 11월 때부터 그랬어. 어쨌든 변동수 있어요. 또 궁금한 거를 여러 얘기를 해보셔요. 아니 큰애가 제일 궁금한데 뭘 어느 쪽으로 가야 하면 좋을까요? 얘는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해도 가는 애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 고집탱이들이. 어? 지가 그냥 떡 벌려놓고 나 이거 해. 이거 하게 됐어. 아니면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통보하는 스타일이지. 어머니랑 조금 앉아갖고 도란도란 어머니 나 이거 할 건데 어머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이렇게 할까요? 어머니 저기 할까요? 상의하는 스타일들이 아니라고요. 그렇긴 하죠. 그 엄마가 뭘 해야 될까? 좋은 게 내가 좋다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끄댕이 앉혀놓고 이거 해라 이거 좋테니까 해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질문 자체가 어머니 안 하셔도 돼. 저한테 그냥 뒤에서 어머니가 잘 되길 바래주는 마음밖에 없어. 응?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일심으로 그냥 빌어주세요. 아니 그리고 차를 갖고 다니는데 차를 사고가 있을까요? 아까 네. 사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내가 나쁠 때는 와서 뭐 지가 와서 박아도 사고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꼭 차도 아니고요. 내가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팔다리가 물건을 떨어져서 발이 찢겨나가도 그것도 사고고. 사고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몸으로 치고 나간다고. 그걸 막을 수는 없나요? 사고를 막으셔야지. 막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따 말씀드릴게.